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주셨다 그 얘기죠. 제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지만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다. 말씀들을 전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영접했죠.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 영적으로는 영적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중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시는 거예요. 중보 대상이 누군가,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이나 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죠. 자, 중보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계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죠. 하나 되었죠. 자, 10명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어디요?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역자들이다. 자, 목사만,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신학원,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 사역에 임하나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런 기도를 안 드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될까요? 쓰임받지 못하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당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 가장 위대하신 분.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지금 셋째 하늘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구원받은 자의 구원과 영생을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나 성경 교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리키시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이 말이죠. 주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무슨 뭐 경제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외하고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제도권 교회는 어때요? 온갖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무슨 국회의원들, 다 세상의 평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거 다 하죠. 대단히 애국자 같아. 대단히 겉으로 애국자 같아.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자, 그리고 또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누구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왜? 들려 올라가시니까 십자가에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중에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죠.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 제자들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겠다 그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자, 11명은 다 12명 가운데 지켰는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자,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유다 이스카리옷. 이건 마귀죠. 마귀니까 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배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안에 계시죠? 예. 계시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5, 6절에 이미 우리는 천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몸이 구속받지 못. 그러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은 이 몸이 고통받는 거예요. 물론 몸이 고통받으니까 혼이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몸의 구속,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이게 언제 구속이 됩니까? 휴거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그때 몸이 변모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우리 혼만 구원받았죠. 현재는 혼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몸의 구속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우리의 이제 우리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거룩한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죠. 거룩한 아버지는.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 거룩한 아버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 그래서 오직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신 나이다. 주님만 거룩하시다고 그러는데 교황이 자기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이 칭호를 훔쳐갔어. 예? 아버지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칭호를 훔쳐갔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리고 거룩한 성하, 교황. 이 성하가 뭐예요?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왕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예요?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일 그러한 그것을 로마 카톨릭 교황이 사용해서 교황 성하, 이렇게 성하. 옛날 왕, 그 황제들에게 했던 그러한 용어죠. 예. 자,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아버지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만이 주만이 거룩하시다.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자,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여기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12절에요.
자,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 예수님 제자 12명. 12명 중에서 이 한 명이 뭐예요? 마귀. 마귀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옷.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의 확률이 10명 중에 한 명 정도, 아니면 뭐 15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게 꼭 이런 이거 대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다고 얘기죠.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중에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현재 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하나 마귀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뭐예요? 이게 복음 전했죠? 천국 복음. 그 다음에 그 회개도 받자로 회개. 헌금 관리하는 것도 받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침례도 주었다. 침례를 주는 거.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 같이 활동했다. 근데 마귀라고 얘기죠. 마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대적자라 그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인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러분 요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는 뭐 문선명 과거에,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 돌나라 박명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뭐 아니면 옛날에 그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등등 우리나라에 한 40여 명 이상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마귀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 이 죄의 사람. 요거는 이제 로마에 지금 이탈리아 그 로마에 지금 바티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 3년 반. 대환란 때 전 3년 반. 이때 이제 죄의 사람으로서 로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전으로, 이건 이제 후 3년 반.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막 목베어 죽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성소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고 그 피를 사탄에게 뿌리고
재단에 뿌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를 짐승이라고 불리죠. 짐승, 예, 짐승, 짐승. 다섯 번째 그룹, 다섯 번째 그룹 파충류, 파충류 종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는 넷째 짐승, 다니엘 7장 23절에, 그 다음에 8장 9절에 작은 뿔로 나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따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요. 공중에서 이 사탄의 혼, 사탄의 혼, 아버지 사탄 같은 거죠. 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죠. 바다에부터. 올라오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혼, 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몸. 로마니까 이게 교황 가능성이 있다, 교황. 자,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된 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나오죠. 짐승. 짐승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짐승은 대환란 기간 중 바다에서 올라오죠.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라. 용이 뭐예요? 이게 아버지 사탄이에요. 아버지 사탄. 그죠? 혼적인 거. 요거는 뭐예요? 아들 사탄. 자, 그래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대환란 기간 중 지상의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아,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고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못한 채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다 그 얘기죠. 용과 짐승의 형, 또 짐승의 형상에도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지금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어가지고 어디에 가 있다고 했어요? 지구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지옥이 있고 여기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이렇게 끝없이 깊은 구렁,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지하 낙원은 뭐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 지옥에서 이 낙원하고 떨어져 있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 이렇게 지구처럼 둥글기 때문에
돌아도 돌아도 끝이 없어요. 이 안에 지금 유다 이스카리오의 영이 여기 갇혀 있다 그 얘기죠. 여기 갇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 대환란 때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사탄의 혼이 내려오고 사람에게 교황의 몸속에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이 짐승은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권세를 받았더라. 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겠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 아, 그리고 또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이거 악한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을 가지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함께 흰말을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흰말을 타고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불리는 분과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나 잡혀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 여기 명확히 얘기하면 군대들입니다. 군대들. 왜 복수라고 그랬을까요? 두 군대라고 그러죠. 재판관기. 두 군대. 두 군대는 뭐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환란 성도, 휴거된 성도들, 또 구약 성도들. 여기는 흰말을 타고 오죠. 여기는 흰 나귀로 이렇게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군대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다. 솔로몬의 노래예요. 두 부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판관기하고 재판관기에 그 흰 나귀들 나오고 솔로몬의 노래도 두 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말씀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70절 71절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열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 제자들을 보고 친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대적?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이 어디예요? 시편 41편 9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한 마귀라고 그랬죠. 예. 그는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천국 복음도 아니 구원 안 받았다 얘기죠.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전파하면 들은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이 구원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구령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을 확률이 대단히 큰 거예요. 형식으로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10년, 20년씩 지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설교하다가 말이죠.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그 목회하는 목사들이 우리나라에는 80% 이상이니까 80% 이상이에요. 그 하는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유다 이스카리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죠? 어떻게 배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해요? 배반을 해요, 배반.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다 하고 막 배웠어요. 여기서 신학교까지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이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아니 뭐야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배반한 거라고 그런 거든. 배반. 왜냐하면 바른 성경이 아닌데 이게 바른 성경이라고. 바른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가서 간증을 하고 말이죠. 이것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령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고. 신학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거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철석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죠. 철석같이 메시아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속았어. 적그리스도야.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받는 거야. 그 예표가 뭐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대단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 멋대로 사역한다든지 자기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알면 그게 마귀예요? 몰라요. 속는다고 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영이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주님하고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저기 김경환이한테 속아가지고 막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김경환이가 뭐 최고의 지도자다. 이제 김경환이 끝났어요. 왜냐? 자기가 인기 위주. 그 교회 사람들은 우리 김경환 목사님 맨날 지금 설교도 안 하는데 김경환 목사님 옛날 설교 올려놓고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지. 그게 사람을 숭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나 옛날에 이성호 목사님아 우리 이성호 목사님 우리 신영렬 목사님 이러고 하는 거 올린 거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이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막 구령도 별로 안 하고 거리 설교도 안 하면서 막 엄청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거예요. 마귀는 사람 속이는데 귀재예요. 99%가 속아. 여러분 어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도
아, 사업을 딱 하고, 아, 나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잖아요.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 일도 그런데 이 영적인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속는다고요, 다. 거의 속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속느냐? 내 속는 사람 알려줄게, 특별히요.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요 사람이 속는 거예요. 왜? 이 종자가 같아. 사탄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가깝게 된다. 그 사탄에 쓰는 사람들의 말을 착 듣고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게 이단이고 거기 가서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는데 왜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까요? 아, 이게 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천지 뭐 30만, 40만 그러는데 왜 거기 갈까요? 이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이곳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휘하에 놓고 주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바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하는 짓들을 끝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가 배운 것처럼 그 무리 가운데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신뢰함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거짓으로 전파하고 기독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파함으로 기독교도 마귀에게 매수됨으로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제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